네, 오늘은 스케치업 기초를 마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과제를 내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처음 접하실 때좀 어려울 수도 있는 예제를 일단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스케치업 모델링 또는 폴리곤 모델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쉽고 간단하게 잘 만들어지는 형태를 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한계를 먼저 접하시는 게 빨리 한계를 먼저 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제를 아이 예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이제 제그 작업 스타일은 네, 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네, 핀터레스트죠? 네. 저는 어떤 사례를 만들고 할때 제가 뭐 직접 네, 뭐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뭐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또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사례를 많이 찾아요. 이제 저의 핀터레스트 팔로우를 해주시면 그 사인하고 아이덴티티 심볼 쪽에 제가 이제 그래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여러분이 이제 기초 모델링 그 이제 스케치업 기초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본 툴들을 가지고 요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할 것 같죠? 네, 물론 뭐 간단합니다. 되게 쉬운데 근데 여기서 스케치업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드실 때 실제로 스케치업 기초 하신 분들이 예, 당장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잘안 되실 거예요. 예, 분명히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 좀 단점들을 한번 아, 단, 그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해 나가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게 뭐 전체 큰 원이라고 보면 예, 4등분 된 원의 한 조각이죠. 그리고 이 원의 여기는 중심일 거고, 여기서 같은 네, 간격으로 네, 원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도 또 이렇게 선들이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일단 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가 자, 확대를 해보시면, 자, 이걸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센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센터가 어디죠?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네, 여기죠. 이 가운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조형, 쉐입, 형태를 볼 때,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그냥 센터가 여기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면이란 말이죠, 면. 그러니까 분명히 센터점이, 예, 존재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개념을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뭐 센터점을 찍었다고 해서 정말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찍혔을 때요 중심점으로 여기 원 이쪽 부분에 가서 또 정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형을 볼 때, 형태를 볼 때, 예, 그런 부분들을 얘는 이제 예, 선으로 지금 물론 이게 지금 면으로 돼 있어서 면처럼 보이시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지워져 있다. 이건 이제 개념상 존재하는 거죠. 예, 선이 존재한 뿐이고, 얘는 입체로 이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연필로 찍으면, 이제 그만큼의 연필의 두께가 나오듯이, 근데 얘는 이제 개념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을 볼펜으로, 그렸을 때는 볼펜의 두께가 나오니까, 예, 실제 라인의 두께는, 예, 이렇게 안 보이는 개념상 존재하는 라인이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되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제 그럼 만들면서 한번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길게 얘기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다 위에다 놓을게요. 자, 원을 하나 그리기 전에, 예, 선을 하나 그리죠. 선을 그리실 때도, 네, 뭐, 요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실 때 선을 입력하세요. 네,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네, 다시 선택 툴로 바뀌면서 바뀌죠. 그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로테이트는 Q 버튼입니다. Q 단축키 Q. 그래서 얘를 돌려줍니다. 이때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복사 됐죠? 네,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릭해서 네, 디바이드 명령을 한번 주죠. 네, 디바이드 명령. 디바이드 명령을 한번 주면 네,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4, 4를 입력하셔도 돼요. 4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크 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클릭, 자, 여기 엔드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서 이렇게 네, 클릭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클릭하실 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세요. 네, 급하게 하시면 막 이런 데다 클릭하시고 막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게 합니다. 확대해 보면 막 다른 데 클릭하신 부분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그리실 때, 자, 이렇게 하면 잘안 되죠? 아예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다음에 스페이스만 눌러서 끊고 다시 라인 엔드포인트에서 지나쳐 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이거 라인 여기 맞추시려고 막 이러면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세요. 예, 지금 제가 녹색 축에 딱 맞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 지우개로 이레이즈 2입니다. 2 단축키 영문 2 해서 얘를 지워주시고 얘를 지워주시고 얘를 지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먼저 그려놨던 거랑 똑같은 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요. 자, 이 입체 형태로 만들 건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쪽 부분에 있는 네, 이렇게 있는 선, 이렇게 있는 선두 개를 네,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 툴로 움직이면서 복사할 겁니다. 자, 움직이실 때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복사되죠? 네,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때도 입력해주시면 좋아요. 뭐 2000이면 2000 거리를. 왜냐면 내가 다시 돌아갈 때도 그대로 2000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니까. 네, 뭐. 네, 뭐 했죠. 어쨌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네, 앱, 자, 여기서 이 선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옵셋 F 버튼인데, 옵셋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안쪽으로 제가 한40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10 하고 엔터. 네, 이렇게 되죠. 자, 다음번에는, 스케치업이 좀 엉뚱한 게, 라인을, 이렇게, 다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다시 선택하고, F, 반대편으로 또 4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미 선택되어 있을 때한번 하면, 네, 다음번 할때또잘안 되니까, 아,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자, F, 이쪽으로, 옵셋 40. 네, 반대로 또한번 하려고 이쪽으로 40 하면 이렇게 갑자기 먼저 그린 게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죠. 오류 같은데 2016 버전에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옵셋 40.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뭐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져서 나는 스케치업을 안 하고 뭐 이거는 정말 어설픈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려줄 만한 거는, 자, 여기 있는 선. 제가 요거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있는 애까지 같이, 네, 역시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아까 4000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얘까지 가지고 왔죠? 자, 얘가 두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아까 봤으면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이쪽 40, 이쪽 40 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쪽 40. 자, 지금 저 옵셋 안 하고 무브로 하고 있습니다. 무브. 반대로 얘큰 틀을 키워서 이쪽으로 또 40이 아니라 80이겠죠? 이렇게 오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거가 이쪽 40 갔다가 다시 여기로 80으로 왔죠. 움직일 때 복사하는 거.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빨리 했는데 여기서 무브 움직일 때 자, 무브 툴도 무브 툴 클릭하시고 클릭 컨트롤 키 누른 복사 이때 40 맞죠? 그다음에 다시 뭐딴데 찍으셔도 돼요. 이런 데 찍고 움직이실 때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복사되죠? 또 역시 80. 이때 축별로 이동하는 걸 축별로 이동하는 거 보셔야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80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어주면 어떻게 되죠? 면이 만들어지죠. 여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여기서 렉탱글 툴로 그냥 사각형을 쳐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쉽겠죠? 자, 제가 지금 어렵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더 어렵게 그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을 위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어디다 붙이면 되죠? 요기점에다 붙이면 되죠. 원래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딱 붙었더니 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생기죠. 찌꺼기들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원 부분인데, 자, 원 부분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 요거까지 같이 가져올게요. 여기 있는 것까지. 그래서 또 무브로 쭉 빼서 여기까지 옮겨줍니다.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는요, 옵셋 버튼 눌러서 바깥으로 40. 됐죠? 또 안쪽으로 40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선택하세요. 바탕 한번 클릭하고 다시 선택해서 또, 아이고, 옵셋. 아이고. 안쪽으로 4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또 선택하고 F, 옵셋이죠. F. 40. 그다음에 또 요거 선택하고 F 40. 그다음에 스페이스만 누르고 또 F 40 입력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 안쪽 거얘 쉬프트 키 누르고 라인 두개 연달아 선택하면 함께 선택이 되죠. 그다음에 F 안쪽으로 40 엔터. 다시 스페이스만 한번 눌러 주시고 얘 누르고 또 쉬프트 누르고 하나 더 클릭. F 안쪽으로 40 엔터. 그다음에 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바탕 클릭하고 선 클릭 또 쉬프트 누르고 선 클릭 그다음에 F 버튼 옵셋이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또 40. 조금 빠르지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이 라인은 그대로 무브 툴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옮기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지워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일단 한번 눌러줍니다. 일단 갑니다. 자, 여기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이럴 때는 일단 미드 포인트죠. 여기 중심점을 아까 지나갔으니까 미드 포인트 찾아서 싹 내려와 주시면 레드 축에 만날 때 스냅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라인이 대충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한 방법이 스냅 거는 방법이죠? 자,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긋고 싶은데 요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걸리려면 먼저 얘를 점에 가가지고 잠시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엔드 포인트가 나오면 이때 스냅을 밑으로 쭉 내리면 그린 축에 합그그 녹색 축이나 이렇게 축에 이렇게
연장되면 서 이렇게 딱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너무 벗어나면 예, 보시면 이렇게 갈 때, 네, 까만 점이 생기죠? 저 위쪽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어서 위쪽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 주면 됐죠? 반대편도 예, 스냅을 자, 점에서 자, 클릭해 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살짝 가서 한번 잠깐 머물렀다가 이쪽으로 와줍니다. 이렇게. 레드 축에 딱 걸리고 이쪽으로 가서 네, 스냅 걸리고 네 됐죠. 자, 이 부분 이제 면이 안 생긴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한번더 그려주면 면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쵸? 네, 여기서도 이쪽으로 길게 그쵸? 면이 생기고 또 여기도 지금 없는데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뭐 여기 요 라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또 생기고요. 또 여기도 해서 이렇게 또 여기도 자, 잘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면이 생기죠. 근데 여기 면이 지금 없는데 예,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면이 또 생깁니다. 자, 또 여기도 네. 자, 이제 어떤 분들 지금 이 정도 하면 아 이거 캐드로 그려오는 게더 편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캐드로 그려오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캐드로 그려오시는 게또 맞고요. 근데 예,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기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네, 좀 어렵더라도 한번 스케치업 안에서 한번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예, 뭐, 다른 거 수정할 때도 좀 편하고요. 예. 자, 이제 지워주십니다. 지워주는데, 자, 보세요. 지우다가, 네,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지금 보셨어요? 네, 뭔가를 지웠는데 여기 선이 안 나눠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지워보고 얘도 지워보고 이상하죠? 지금 이상하죠? 예, 이런 경우가 제가 원했던 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잘 보시면 선이 여긴 지금 무슨 선이죠? 예, 얇은 선이 있고 내부의 선이에요. 얘는 외부에선 외곽 라인이라 두꺼워요. 이건 이제 스타일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부에 있는 선은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워도 면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해서 뚫고 지나온 외부의 접혀 라인이 뚫고 지나와서 내부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굵다. 얘는 뭐냐면 여기 라인이 이 면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근데 지금 이제 예,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라인 예, 직선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뚫고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게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이거 그릴 때 뚫고 지나가게 하라고 했던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얘를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든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든 클릭하신 다음에 네,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주시고 안쪽 면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면을 만들 때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시면 스케치업에서 라인 그리는 게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예, 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선들 정리해가지고 네, 푸시죠? 이렇게 해서 입체로 만드는 과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더 좋겠죠? 예,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자, 제가 일단 여러분이 기초 영상을 본 상태에서 가정을 하고 이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 10분 안에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20분이 돼버렸네요. 네, 일단 좀더 짧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요거 만들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